바로 이분들이 오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조금 덜 쓰금 봐서 이렇게 종이를 했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더 건강 좀 잘 좀 저 챙기시고. 예. 말은, 예.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우리 앞에 연락 주시면 자, 도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예. 알뜰하게 모은 큰 돈 2천만 원을 직접 서귀포 시청에 가서 기부하셨는데요. 힘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거동도 편치 않은 고령의 나이에 당신들 형편도 넉넉지는 않지만 기꺼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 나눔을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100세인 주관섭 할아버지와 81살 백영순 할머니, 노부부의 훈훈한 사연 지금 만나봅니다. 요즘 기부 소식으로 각지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누가 연락 온 게 제일 기분 좋아. 우리한테도 전화가 막 와요. 이렇게 좋은 집이 좋은 거 처음이. 이렇게 좋은 거 처음이라. 많은 언론에서 기부 사연을 전하고 모아지는 관심에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부를 하게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세금 저 우리 혼란한데, 아니, 어서 전염병 때문에 혼란한데 국가에서도 상당히 저 부담을 가지고 하니까 송금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그랬죠. 살아생전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진 들고 내가 헌금을 하느니 살아생전에서 할아버지를 헌금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유 좋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서둘러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중하게 간직했던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는데요. 북에서 넘어온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라는 증서입니다. 이 증서가 있어서 국가무공 수훈을 받으셨답니다. 이북에서 나올 때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군대를 가셨어요. 군대 생활을 하시고 이제 해고 제대할 때에 장교가 무슨 편지 쪽지 이런 거 하나 주셔서 잘 간직했다가 여기 제주도를 내려왔어요. 이제 그 거기 스님을 아는 스님을 만나서 스님한테 막 그 군대 생활한 얘기하면서는 그 편지를 교회 줬나 봐 했던. 그랬더니 여기 가서 아마 어디가 신청을 하려나 봐. 그래서 여기 오면서 그 돈이 나와서 그 돈을 여기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그냥 여기 다 그냥 모았어요. 서랍에다 모아서 저 혼자고 또 할아버지도 이북에 나와서 혼자고. 그래서 참 살아생전에 할아버지 이름이라도 한번 남기고 싶어서 그 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은 끝났지만 고향의 가족과 생리별을 한 할아버지는 그리움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북 고향 생각 안 나냐고. 안 나 되겠나.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게 내 소원이야. 지금 내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마누라님 자식 생각은 안 나? 마누라도 마찬가지지 뭐. 아들 두 개. 내보다 다 죽었어. 나 세상을 다 잃었어. 그래 내 눈물 나. 그 생각하면 홀로 지내던 할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할머니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답니다. 수원에 경기대학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를 잘 봤는지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영순 써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연을 맺어서 할아버지가 혼자라서 저도 혼자인데 제가 자청을 했어요. 아버지 같이 모시고 같이 생존할 수 없냐, 살 수 없냐,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만났으면 같이 제주도를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갑집에 60에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할머니, 엊그제 그 행사 해가지고 이거 사진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 벽에다 걸어놓고 보시라고 저희 사진 찍어서 가져왔어요. 아, 평상시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인정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좌담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세요. 아니 여기 밖에서 사진 찍는데. 평생 막노동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오셨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큰 돈을 선뜻 내놓으신 주관섭 백영순 어르신. 그동안 국가와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는 돌려주고 싶었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제주도 와서 살아보시는 거 어떠냐? 좋지. 제주도 좋아. 뭐가 제일 좋아? 네. 뭐가 제일 좋아? 공기가 맑고 그래. 살기 좋아. 저희 소망은요, 이 할아버지가 그날 건강하시고 있다가 가는 거죠. 혼자 있는 뭐. 그러니까 가실까봐 그냥 뭐든지 좋은 거는 다 해드리고 그냥 밤에도 스시를 그냥 깨서 뒤다 보고 그렇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니까, 에야, 그냥 남북이 하다, 하다, 통일하니 소원이라고 그래.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이웃을 위한 깊은 사랑을 펼치신 두 분의 소망이 꼭 이뤄지길 바라며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요. 앞으로 남은 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